뭐야, 뭐, 균형 잡아요? 비행해? 논이에요, 논. 다 이제 걷어갔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대서 길이 씨를 직파로 뿌릴 겁니다. 내년에 이제 천천히 걷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길이를 만들 겁니다. 길이 뭐 도정해주는 데 없어도 또 뚫어봐야죠, 뭐. 예. 그죠? 이거, 이게, 이걸로 이거 막는 거야. 예. 수로로. 예. 수로. 딱 막으면. 예. 딱 막아놓잖아요. 그럼 예. 이 물이 갇히면서 일로 들어오는 거죠. 예. 이걸로. 예. 그래서, 이제 막. 갇히고 있어요. 이 물이 작아 보이잖아요. 예. 작아 보여도 굉장히 모이면 많아져요. 금방 물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갇혀요. 갇히면서 이제 일로 들어, 일로 이제 일 따고, 따고 들어올 거라. 그럼 우리는 이제 한 3일 정도만, 3일 정도만 뒀다가 싹 이게 풀이 이제 많잖아. 그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쪽이. 이거를 이게 좀 문제거든. 이거를 사실 베긴 베야 되는데 다시 가가지고 그 깔꼬리 같은 거 갖고 와야 되겠네. 걷어내려고 하면 아니면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둬요. 뭐. 예. 그냥 한번 해볼게. 뭐. 예. 이 물에서 썩게 물 예. 일단 물 받았으니까 예. 예. 이걸 한번 자연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 어차피 자연 농법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혹시 본인이 독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사람도 이렇게 균형을 쫙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지만요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예.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예. 항상 한쪽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예. 균형적인. 나는 신선생이 없었으면 나 길이 농사는 안 지을 생각도 없었고 아마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요거 안 움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됐어요? 네. 하고 일부러 이 사람이 잘라버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받아놓고 이제 보죠 뭐. 예. 한 2-3일 좀 지나서 예. 길이가 한 10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예, 심는 게 11월 중순까지. 갑시다. 갑시다. 물에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진짜 그거 뭐요? 아 이거 그 귀리 씨앗인데요. 오늘 이렇게. 논에 물을 빼고요. 귀리 씨앗을 이렇게 뿌릴 예정입니다. 그 자연 농법으로요. 예. 귀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 안 무거우세요? 아, 무겁죠. 무거워요. 물이 다 돌아 여기까지. 물을 잠궈야 돼요. 수문을. 여기 놔두. 20kg 밖에 안 뿌렸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는 신선생은 지금 길이 씨앗을 거의 뭐, 예? 그게 지금 한 60kg 되는데, 다 뿌려서 그거 뭐 하려고? 다 뿌리면 새들도 좀 먹고요. 저절로 나겠죠. 새들 주려고요? 예. 새들하고도 나누어 먹어야지. 신선생 혹시 예. 날개를 어디다 감추고 있어요? 마음속에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그 새들 몫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새들도 이제 겨울에 지나려고 하면 살이 좀 통통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먹이도 없는데. 예. 제가 그 수문을 잠글게요. 예. 물 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찼죠. 잠가놓고 약간 이제
씨 발아되게 해놓고 이제 뿌려버리자고요. 예. 거북이 등 짝처럼요. 다 갈라져가지고요. 생명력이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요. 생명력. 이 땅을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의 땅입니다. 아, 이거 열대가 지금 뺄대가 물 수압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 예. 제일 힘들어 이제. 와, 이게, 이게, 물을 조절하는 거거든. 예. 이제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게 시래기들이 쓰레기가 예. 숨을 열어버리니까 이 쓰레기들이 이거 안에 들어오네.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쓰레기들은 여기서 들어온 거. 아, 그래서 이거 같이 버릴까요? 저 마대자루 있는데. 이거 여기다 버려야 되겠네. 예. 그럼 이거 굳이 막을 필요도 없어 지금. 예. 왜냐면. 아, 제가 마대 자루를 갖고 올까요? 조만한 걸? 들고 갈 때 제가 들고 그냥 가버렸어. 예. 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예.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딸려 들어오는 쓰레기들이라서. 예. 예. 여기는 이장님 쪽이, 이번에 이장님네 땅이다. 이장님 땅 내가 쓰레기 치운다. 예.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치운다. 이거 수문 막는 거는요? 저리 놔두면 돼요? 예, 예. 저건 저리 놔둬도 돼요. 이거 깔꿀이는요? 깔꿀이 할 일 없지 이제. 이제 깔꿀이 가져가야겠다. 예. 예. 가져가고. 예. 잠깐만. 이제 깔려 들어. 이거를 베긴 베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걷어내면 좋긴 좋은데 다 하기가 어려워서. 예, 같이 한번 놔둬 봅시다. 완전히 자연 농법이니까요. 네. 자연에 맡겨야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적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연 농법에 네. 같이 키우니까 네. 자라도록 그냥 놔두고요. 저절로 막 그냥 되게 만들어야 돼. 이제는 논이 아니고 예. 이제는 완전 밭이 돼야 돼요. 예. 길이밭. 예. 네. 그대로 다져나가지고 딱딱하거든. 예. 이게 저절로 풀려줘야 된다니까. 비바람을 맞고 비가 오고 막 벌레들이 그거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
인생을 묶어놓을 저 자신한테는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나도, 저도 그래요.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풀어놓으면 또 위험하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못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긴 한데, 좋아해요. 아니, 곧 오다 가다가 이렇게 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 늘 제 지켜보고. 이놈하고 어찌 싸워 쌓는 거. 한, 떼나 놓으려고. 그래서. 니는 왜 저기, 저기 진돗개하고 가 여자예요? 아, 네. 왜 싸우노? 순놈 아닙니까? 순놈. 왜 싸우노, 니가? 냄새 맡아 봐라. 착한 사람이다. 응? 응? 이리 와봐라. 주막이라든지 풀어놓으면 그리 않으면은 많이 재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 사이즈가 있거든. 42cm 이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해도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너무 커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리 개가 순진해도 이웃감을 느낍니까 사람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그거 사고 나면은 그게 보상해야 될 처리할 게 많으니까. 아니 지금 법이 억수로 강해졌죠. 강해져갖고 오히려 사람이 치사하는 것보다 더 법이 더 커요. 심각해지죠. 네. 성주 쌤 지금 뭐 하세요? 이거 이제 길이 이제 12월에 오기 전에 뿌려놔야 되겠어요. 네. 자연농법으로. 신선생 힘드니까, 에이? 예. 가만 계셔, 에이? 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예. 나도 저 중간쯤 오면은 요거나 좀 중간에 챙겨주면 되는데, 좁은 보다 집 양이. 예. 3배거든요? 예. 요거 그때 요거 한 군데 심었는데, 3배니까 막 예. 줄줄이 심어놓고, 예. 그, 새들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요. 예. 새들도 주고 싶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예. 예. 여기도 하고 갈까? 그냥 하면서 올까? 예. 예, 하면서 가요. 아까 촘촘하게 뿌리죠, 뭐. 비리를 말입니다. 이거를 싹으로서도 요즘 많이 먹는다 하대요. 예.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 선생,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게 될 줄 몰랐죠? 예. 농사 지으면 어떠세요? 이제 뿌리는 거 보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아, 자연 농법을 하니까요. 네. 농약과 비료 안 주고. 예, 자연적으로 키우니까 좋아요. 네. 예. 좋아요. 이제는 뭐, 그냥 뭐, 애착집착 없이 예. 다 내려놓고. 예. 자연이 알아서 주는 대로 이제 받아 먹으려고. 이제 해가 지겠네요, 노을이. 예. 네. 이제 물 뺏고, 이제 어떻게 잘 자랄지. 그때 봐야죠, 뭐, 이제. 예. 하늘에다가 저는 이번에는 농사를 맡기겠습니다. 하늘에서 해주는 대로 이제 받으랍니다. 예. 이제 그럴 여력도 없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신선생님, 저 마대 좀. 예. 좀 갖다 줘요. 신선생. 예. 지금 뿌리는 씨알 지금 다 됐거든. 예. 오뚜기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저기 저 마대 있잖아요? 예. 그거 들고 오세요? 예. 예. 들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예. 대담은 하지 말고요. 어서 가요, 어서. 예. 빨리 제 걸으면 다녀오라고! 저! 빨리 갖고 와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 그래도 오늘 가을 한식 일식 했잖아요. 아하, 자, 그 몇 번 내려놓나? 아, 힘들어요.
아하! 됐어요. 왜요? 뭐 가만히 있어갖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오늘 그냥 뭐 잘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예. 응? 아유 힘들어요. 아유. 아 요거 요따위 요거 하나 가지고 와서 힘들어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요. 줘보세요. 내가 들어볼게요. 네. 힘들어요? 힘들긴. 보세요, 선님 힘들죠. 아유, 힘드네. 보세요, 선님도 낑낑거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담아갈게요. 예. 예. 수고했어요. 예. 봐요. 아이고, 뿌리 기운 쉽지 않네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네요. 그 만만한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골고루 야무지게 뿌려요. 예. 예. 씨앗이 잘 자라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피디야, 땅에 잘 정착해가지고 잘 자라라. 선생님, 예. 오늘은 올해 이제 예. 그 자연농법 이제 농사는 이제 심화입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내년에 예. 자연이 저절로 예. 잘 싹이 나고 해주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예.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요, 요 길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요. 내 잘 안에 있는 사랑과 빛을요, 이 땅에 방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요, 저와 함께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요, 아주 길이가 튼실하게 잘 자랄 겁니다. 예, 잘 자거라, 잘 자라거라, 길이야. 예. 신선생님 축복해 주세요, 길이한테. 여기 이렇게 뿌려진 귀리 씨앗들께 축복을 전합니다. 제 안에 있는 사랑과 빛의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겨울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십시오. 귀리 씨앗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귀리 씨앗들에게 축복과 감사를 보냅니다. 올 겨울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들 고맙습니다. 예. 신선생님도 그 낑낑거리고 길이 씨앗 20kg짜리 들고 뚝으로 갖고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올 농사 다 마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승주였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농사 마무리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뭐 정리하고 좀 있습니다. 버니까 뭐. 그 정리는 정리인데. 예. 일로 와보세요. 신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예. 여기 말이라, 내가 여기 지금 몇 번째인데. 예. 왜 불을 켜놓고 말이라. 아, 깜빡했네요. 아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 얼굴이 표정이 예. 왜 그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벌써 내가 10번째거든요. 예. 내가 참았어요, 지금. 예.
9번까지 참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딱 불 끄라고. 당신이 정리세 낼래? 지금 낼 돈 없어요. 아, 노동 조금 하고 말이야. 응? 그 정지세니 뭐니 안 아끼가 거의 우리 어째 살래요. 길이 살때 길이도 거의 다 팔고 이제 쌀 조금 남았는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야무지게 말해라. 전기를 끄고 다니라고. 왜 단돌이를 못 치는데? 앉아요, 자세가. 내가 말이야, 오늘은 하도 내가 온 다리가 지리지리 해갖고, 내가 말이야, 응? 야, 치즈기라도 끓이려고 지금 내가, 응? 밭에서 지금 일하고 오니까 불이 켜져 있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들이지 않겠습니다. 불을 꼭 끄고 다니겠습니다. 나한테 참여할 필요 없어요. 구독자한테 잘못했다고. 참여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예, 다음부터 잘하시면 돼요. 예. 야무지게 끄고 다니세요. 예.